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 사연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시대는 흐르고 변해가는데 지금이 구약 시대도 아닌데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날은 다 똑같은 날이고 더 이상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요즘은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주일 예배만 예배이고 다른 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지요. 목사님, 먼저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네. 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하느냐, 이 질문에 그냥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예배는 언제나 드려도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매일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수요일 네. 할 수도 있고 금요일도 할 수 있고 토요일 할 수 있고 장소도 마찬가지죠. 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또 예배할 수 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점심때 할 수도 있고 저녁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모인 그곳에서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네. 그것은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같이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핵심적인 질문은 그런 일반적인 예배 네. 이 질문이 아니라 주일 성수 또 맞습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온 네.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날 모여서 예배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예배 날도 그렇고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목사님? 예, 주일 성수 개념 우리가 저는 뭐 굉장히 보수적인 네.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 성수 엄청 강조하고요. 네. 주일날은 제가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 네. 쇼핑하는 것, 뭐 주일날 돈 쓰는 모든 것 다 네. 금지하는 그런 신앙 분위기였고 공부하는 것도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네, 네.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 준비 못하고 리뷰해야 되면 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학생 때는 오히려 있고요. 더 좋았겠는데요. 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배경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저도 뭐 어려서는 저희 어려서 때는 조금 보수적이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네. 목사님께 또 주변의 전도사님께 항상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시대 때 분위기가 또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흘러갔었던 그렇죠.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좀 요즘 들어서 제가 오히려 어른으로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타협하고 좀 약간 이렇게 컴프로마이즈가 많은 그런 좀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점점 네, 그렇죠. 뭐 같이 밥도 어울려서 먹고 네, 네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주일날 네. 뭐 이렇게 네. 같이 쇼핑도 하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스트릭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리는 날 외에는 그냥 네. 뭐 일반 다른 날이랑 큰 네. 뭐 차이 없이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예. 대신 그렇죠. 좀 이렇게 예. 좀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상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오늘 한번 주제가 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과는 또 주말 주일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도 또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주위 성수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럼 그 주위 성수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 목사님하고 함께 나눴던 그런 분위기들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요즘은요 좀 코로나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대처하고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오히려 교회들이 더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꼭 주일에만 드려야 하는 건지 그런 대예배를 꼭 주일날 썬데이에만 드려야 하는 건지 하는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토요 주일 예배로 바꿔서 또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우리 성도님들은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또 주일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는 분들을 보면 또 너무 신앙이 자기 편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주일 예배 어떻습니까 목사님? 꼭 주일에 드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주일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게 된 건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죠. 주일은 썬데이는 기독교의 예배일이다. 네. 이렇게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요즘 아까 뭐 토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만 하는 건 아니고 토요일도 주일 예배하고 네, 주일 날도 하고 네. 이렇게 청년들은 뭐 토요일 날 모이고 뭐 네. 이렇게 장소를 나눠서 모이는 그런 예배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주일을 예배를 대신해서 토요일 날 신자들이 모이자 이런 게 아마 윌로 크릭 교회라고 네, 그 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구도자 중심의 예배, secret sensitive 예배 뭐 이런 걸 해서 주일날 예배는 구도자들 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예배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좀 열린 예배라는 게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설교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도 하고 어떤 때 간증도 하고 네. 약간 공연식으로 하고 설교도 그런 사람을 집중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 기존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만 예배 드리면 기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할 수 없고 하니까 네. 그럼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은 구도자 중심으로 하고 우린 토요일 날 모여서 말씀 강해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원래 해왔던 대로 그런 주일 예배 형태를 토요일 날 하자 그렇게 네. 시작해서 시크 센스티브 예배가 시작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윌로 크릭은 그런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열린 예배라는 것이 네. 이제 일상의 예배 모든 예배 그렇게 하면 교회에 좀 성장도 되고 윌로 크릭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서 좀 열린 예배가 아예 그냥 seeker sensitive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이 열린 예배 형태로 지금 이제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마 이런 일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 토요 네. 왜냐하면 한 장소에 회집하는 인원이 제한되니까 네. 주일날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몇 시 구역마다 이렇게 차례대로 와서 네, 예배드리자. 네. 그것도 다 안 되니까 토요일날도 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갖고 토요 주일 예배가 시작된 곳이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의 한 대형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지만 그냥 토요 주일 예배를 계속 그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주일에 주차 예배 장소 복잡하잖아요. 네. 예배 모이는 것이 큰 교회는 네네. 그러니까 토요 주일 예배도 해서 토요일 날 오실 분은 그때 오시면 조용하게 사람 많지 않고 주차도 복잡하지 않고 네. 그럼 그분들도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에 오시는 분도 조금 주차 공간 예배 공간도 확보할 수 네네. 있고 또 지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얻을 때 교회당 사이즈는 주일날 회집 인원을 보고 대부분 이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네. 구하는데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게 되면 훨씬 작은 공간을 구해도 된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토요 주일 예배도 계속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주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다 이게 아니라 네. 토요 주일 예배도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역설을 하세요. 네. 네. 원래 이 주일 예배가 초대교회
부터 기독교인의 완전한 선대 워십 정착된 것은 아니고 네. 그분 이제 설명하시기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한 이후에 선데이가 이제 휴일로 하고 네네. 그날에 이제 교회 기독교의 예배일로 선포해서 그때 완전 정착됐다. 네. 성경적으로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안식일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안식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이제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동일한 날이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네. 주일 안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네. 성도의 편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죠. 다시 본문 이제 원래 질문 돌아가면 네. 이제 언제부터 주일 예배가 지켜졌느냐 할 때 이렇게 토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게 정착된 게 4세기 초 콘스탄틴 대제의 네. 그 기독교 공인화 이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하고 네. 선데이를 공적인 예배일로 선포해서 휴일로 선포하고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기독교의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 건 맞지만 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예배 전통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복음서에도 그 문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 네. 후 첫날. 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잖아요. 네. 안식 후 첫날 얘기할 때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미는 예배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면서 예배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과 연계돼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나 네. 바울서신에도 그때 떡을 떼며 그렇게 해요. 기독교 네. 공동체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 성찬을 나눴다는 것은 그날이 공적인 예배일이었다는 것을 네.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 안식일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네. 안식일에 안식 회당에 가서. 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네네.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너네는 유대인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이 달라? 그래서 쫓아내고 박해하면서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안식일도 예배 드렸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안식일보다는 그 안식 후 첫날, 네.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왜냐 그날이 원래 계속 브레이킹 브레드 떡을 떼면서 교제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될 필요 없고 회당에 네. 가는 의미도 없으니까 그렇게 주의 날 그렇게 기독교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네.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세기 말, 2세기 이제 성경 이제 신약 성경 시대 조금 지나서 있는 초대교회 다큐먼트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디다케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기록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일에 모여 네. 떡을 떼며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1세기 말 2세기 초니까 네. 그리고 2세기 3세기에 있는 우리 Church Fathers라고 하는 교부들 네. 신앙의 교부들이 이제 쓴 편지 저서들 다 살펴보면 주의 날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의 선데이에 기독교인들이 예배였다는 것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그중에 특별히 이제 예배적인 그룹은 에비오니스트라고 이건 초창기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생겨진 이제 기독교 전통적 입장에 보면 이단적인 입장인데 그 사람들만 안식일에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이분은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네. 그냥 우리가 아는 복음만이 아니라 네. 유대의 전통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런 네. 그룹인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그 초대교회 콘스탄틴 대제 전까지의 다큐멘트나 기독교의 사상 또 신학성경까지 볼 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일은 안식 후 첫날이었다. 네. 선대 있다. 그게 뭐 낮에는 못 드렸겠죠. 네. 새벽에도 드리고 어떤 데는 밤에도 드리고 네. 그럴 수 있었지만 안식 후 첫날은 굉장히 예배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 일을 계속 해왔고 박해 네. 가운데서도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발령하고 네. 공인화하면서 주일에 선대에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해서 선대 예배 정착된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드리고 있었으니 이제 그날에 자유롭게 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일로 공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으로 더 맞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콘스탄티 대제 이후부터 공식화된 거 그 전에는 이게 확실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날을 예배일로 했다. 그리고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마땅하다고 네. 생각되고요. 네. 네.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네. 회집이 힘들다든가 이런 문제 또 어떤 지역에서는 주일에 지금 썬데이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곳도 있어요. 네. 네팔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에요. 아, 그래서 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 날 선대에는 일을 가니까 네. 회사도 다 가고 관공서도 다 열고 선대 그들에게 이제 휴일은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날 회집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 부활의 날이고 네. 성경에서도 주의 날이라 명명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부터 네. 초창기부터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배일로 지켜오던 그 날이 의미 없다. 그리고 아무데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없죠. 너무 네. 예 그게 예, 성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우리의 필요에 맞게 성경의 필요를 그냥 성경적으로 네. 이렇게 해석 아전인수격을 좀 해석한다는 느낌이 훨씬 많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토요 주일 예배도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토요 주일 예배도 괜찮습니다라고 아예 규정하고 네. 어떤 거기 신학적인 성경 해석적인 이유를 막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그게 과하다. 그리고 네. 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그런 주일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전통이나 그다음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대로 놓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토요 주일 예배도 이게 뭐 콘스탄틴 대제가 뭐 네. 발표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사실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예요. 네.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니고 네. 사실 12월 25일이 원래 썬갓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어요. 로마에. 그런데 네. 그날에 이제 썬 태양은 예수님이니까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다. 기독교 공인된 다음에 그날을 공포해서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네. 썬, 이게 크리스마스로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뭐 그날을 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일로 지켰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런 크리스마스는 저기 이교적인 전통이 훨씬 강했던 네. 그날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자 그러진 않고 네. 전통적으로 예수님 네. 부활하신 그날 예배일이었고 그날 처음에 그 안식구 첫날에 다 모여서 사도들도 다 떡을 떼면서 함께 모였던 그 전통을 필요 없다고 하고 네. 그냥 토요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네. 굉장히 어폐가 있죠. 네. 사실 업체자 그렇게 하려고 아 크리스마스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성경대로 하자 이러면 좀 일관성은 있겠지만 네. 오히려 크리스마스 더 크게 막 지키고 하시면서 네. 이런 더 중요한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구도자 중심적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분들의 동기까지 제가 생각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가요? 아니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 공적인 예배의 날인가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네. 또 성경 해석학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네.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켜야 한다 하는 네. 그리고 실제적인 또 예, 적용점이 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배일이라고 하는 데는 교파를 초원해서 사실은 논쟁의 소지가 거의 없죠. 네. 전통적으로 주일이 예배일이다. 근데 네. 그러면 그 주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과 비교해서 구약의 안식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권 안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면 네. 이제 첫 번째로는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시작하시는 교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안식일은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구약에 있는 안식일, 안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됐고 모든 날이 다 네. 동일한 날이다. 그리고 주일은 뭐냐 그러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스도는 예배일이다. 이렇게 안식과 네. 이제 안식일하고 주일은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죠. 이게 네.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Carson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주장이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일정 정도 성경적인 그 해석의 근거도 있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토요 주일 예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따라서 아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네. 할 수 있고 교회가 정하면 그 주일이 아니라도 또 이제 토요일 날도 예배할 수 있다. 이제 그 근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네. 거고요. 두 번째 견해는 동일하게 안식일을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패턴은 네.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주일이 안식일은 주 안에서 완전히 완성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날이 네. 꼭 안식일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아. 그리고 그날이 꼭 주일이어야 될 필요도 없다. 썬데이라 될 필요도 없다. 교회가 정하면 또 뭐 아. 일반 그 국가에서 정하면 있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네. 쉴 수 있다. 그러나 주일이 가장 적절한 날이다. 이렇게 아. 이제 주장하는 네네. 안식일과 주일을 좀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견해 그거보다 조금 나가서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지만 신약시대인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 해야 된다. 네. 그 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주일이 신약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아. 동일하게 지키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네. 우리 안식일을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강하게 우리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그런 전통이 이런 퓨리탄 전통인데요. 아, 영국에 그렇군요. 그런 전통에서 나왔죠. 이제 쇼핑하는 거, 음식 사 먹는 거, 대중교통 이용, 돈 쓰는 거 다 금하고 네. 철저하게 우리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자 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너무 율법주의적인 네. 그러나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은 참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존중해야 할 부분인데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네.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물론 뭐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교단이나 또 교파 따라서 조금씩 다양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뭐 한 견해를 지금 설명하기는 힘들겠고요. 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7일 예수님께서 우리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루를 쉬시고 네. 하셨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쉼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네, 돈을 맞습니다.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특히 우리 한국 분들도 또 예, 네.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하는 게으름도 있고 그런 모든 인간의 성품들 죄 또 타락한 인간들이 완전한 우리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는 네.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꼭 필요하고 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하루를 정해서 예배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은 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내일 음식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네. 그냥 맡깁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훈련인도 되죠. 네. 매주마다 내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기독교가 사도시대부터 계속해서 지켜오던 신앙의 전통이고 네. 예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면서 예배하기에 집중한 날, 가장 좋은 날은 주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네. 그런 일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의 고백이며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면 뭐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뭐 토요 예배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주중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빠지면 죄가 되나는 이 질문이 저는 적절한가? 네. 죄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아니냐보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일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주중에 예배드리고 주일은 내 마음대로 쓰자 이거보다 네. 성경 전체적인 원리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통일성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 신앙의 또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주일을 정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주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정한 시간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고 하거든요. 네. 나와 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네. 나갈 수 있고 가정이 나갈 수 있지만 온 교회가 같이 교회라는 게 모인 물이잖아요. 네. 예배하러 모인 물이거든요. 불로 네. 모인 물이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른 날이 그게 언제 어느 시간이더라도 온 교회가 함께 모이도록 부른 그 시간에 네. 같이 모여서 그 장소에서 온라인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못 나오면 할 수 없지만 네. 현장에 같이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예배드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이제 설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설교고 그다음에 성례 네.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시행됩니까?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시작되죠. 그래서 네.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네.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에 너무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게 커밋먼을 가지고 네. 예배 중심으로 삼고 나머지 계획은 그죠? 다른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네. 예배 주일은 예배 네. 그 나머지는 그 우선순위 다음으로 해서 네. 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보통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또 그런 생활 때문에 더 또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네. 예배에 대해서는 특히 또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더 관대해지는 점점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또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일룡 목사님 통해서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인가요? 라는 주제로 청취자 사연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배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내 편의에 따라서 드리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박일룡 목사님 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한 주간도 오늘 날씨 굉장히 더운데 또 네. 시원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